뽀로로! 어? 아, 뽀로로, 그럼 싸우지 마!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크랑크랑! 뭐 하는 거야? 크롱.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알았어! 크롱?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어?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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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빨리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응,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아! 크롱!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보비 크롱.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롱, 크롱.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빈의 집으로 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롱!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롱, 크롱!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랑, 크랑, 크랑.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게 뭐야?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어?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아,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어? 어,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어.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어? 아? 에? 크롱한테 가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크랑, 크랑, 크랑. 슈퍼영웅 놀이 하자고? 크랑, 크랑, 크랑.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 볼까? 크롱.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크롱. 해리, 이럴 때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응.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 영웅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자, 덤벼라, 슈퍼 크롱. 슈퍼 레이저다.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짜잔. 크랑!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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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빈의 집으로 갔어요. 어?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치.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어?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어?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응?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크롱. 크롱? 마야야! 크롱! 마야야!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마야야. 마야야. 우리 만져간다. 안 되겠다. 크롱, 로봇팔을 쓰자. 크롱. 아,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마야야! 어? 크롱! 크롱, 크롱!
아니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다시 하자고.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럼 지금이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이불을 어떡하지?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아, 배불러. 나 화장실 다녀올게. 크랑크랑. 크롱. 크랑. 아유, 이제 자자. 크랑. 크랑크랑. 크롱, 잘 자. 크랑크랑. 크롱은 금방 꿈나라로 갔습니다. 크롱이 이불에 오줌을 쌌네요. 크롱, 오줌 쌌구나. 어, 오줌 싸게 크롱. 크롱은 뽀로로가 놀릴까 걱정이 됐어요. 크롱은 벽난로 앞에서 이불을 말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불은 마르지 않았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크롱은 집 밖을 내다보았어요. 다행히 집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크롱은 이불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렸어요.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패티가 오고 있네요. 잘못하면 이불을 볼 것 같아요. 크롱! 얄랄랄라라 얄랄랄라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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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안녕. 크롱, 어디 가는 거야? 난 너희 집에 놀러 가는 길인데. 크롱, 크롱. 어? 하늘에 뭐 있어? 크롱, 크롱, 크롱. 아니라고? 난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다행히 패티는 이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불이 루핀의 집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은 루핀의 집 창문 옆에 걸린 이불을 떼내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 크롱도 이불과 함께 하늘로 날아갔어요. 어?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응?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크롱은 이불과 함께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갔어요. 크롱! 크롱은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 풍선들을 터뜨렸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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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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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런데 나머지 풍선들도 다 터져버렸어요. 저기 크롱이야! 받았다! 크롱, 어떻게 된 거야? 크롱! 뭐야? 이거 이불 같은데? 어? 이건 혹시 크롱? 결국 포비와 해리에게 들켜버렸어요. 이불을 하늘로 날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크롱이 몰래 이불을 들고 집을 나서네요. 크롱은 이불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어요. 크롱은 이불을 바다에 던졌어요. 상어는 이불을 다시 배에 던졌어요. 크롱이야요. 오줌 이불 주인은 크롱이야요.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여기에서 칙칙 아무데나 칙칙, 여기 칙 저기 칙 아무데나 칙칙.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오줌 싸게 대장은 크롱이야요. 상어들은 크롱을 오줌싸개라고 놀렸어요. 이불을 바다에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군요. 됐다. 크롱은 재빨리 에디의 우주선을 탔어요. 무슨 일이지? 우주선이 없어졌네. 크롱은 달나라로 날아갔어요. 달나라에 이불을 숨기는군요. 크롱은 안심하고 달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우주선이 나타났어요. 아, 삐삐와 뽀뽀였군요. 저건 크롱의 이불이에요. 저기 크롱이 돌아온다. 크롱, 어딜 갔다 온 거야? 갑자기 없어져서 다들 걱정했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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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다들 갔다 왔다고? 저건? 삐삐 뽀.
뽀뽀. 뽀뽀 삐삐다. 안녕. 뽀뽀 삐삐 오랜만이야. 뽀뽀. 반가워. 잘 있었지? 삐삐. 뽀뽀. 빠빠빠. 이건 뭐야? 삐비 삐비비. 달에서 주웠다고. 삐비비. 달? 어? 크롱이 금방 다녀왔었는데. 크롱크롱. 뭐지? 응? 이건 이불 같은데. 크롱. 뭔데? 그런데 무슨 냄새가? 크롱 설마. 그럼 친구들 모두 알게 됐네요. 지금까지 모두 꿈이었군요. 그럼 무슨 일이야?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 있어? 어? 그럼 그럼 그랬구나. 꽉꽉 밟아주세요. 여기에 널어놓자. 아, 날씨가 좋네. 그럼 이럼 이불이 금방 마를 거야. 이건 비닐로 해줄게. 그럼 뽀로로와 크롱의 비밀이 하나 더 생겼네요. 따뜻한 햇볕에 크롱의 이불은 금방 깨끗이 말랐습니다. 뽀로로의 보물상자. 오늘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탕. 크롱! 한 번에 하나씩만 먹어야지. 뽀로로. 크롱이 너무 많이 먹잖아. 그래. 어? 뽀로로가 사탕을 숨기고 있네요. 뽀로로. 어서 와. 뭐 하고 있었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크롱, 뭐 찾아? 크롱. 사탕? 글쎄. 크롱,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 뽀로로. 뽀로로는 노는 거 정말 좋아해. 맞아. 랄랄랄라. 아차! 깜빡했다. 뽀로로 어디가? 집에 잠깐 갔다 올게. 먼저 가서 놀고 있어. 뽀로로.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행이다. 내 보물 상자. 아, 뽀로로가 사탕을 모아놨군요. 잘 숨겨놨다가 나 혼자만 먹어야지. 어, 잠깐. 숨겨야겠어. 그래, 저기라면. 아무래도 집안에 숨기는 건 안 되겠어. 뽀로로는
상자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사탕을 숨기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뽀로로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금방 돌아온다고 하더니. 그냥. 어? 사탕이 떨어져 있네?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어? 사탕이라고? 어, 정말이네. 어? 여기도 있네. 어떻게 된 거지? 크랑크랑! 어? 와! 그렇다면 한번 따라가 보자.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 숨기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어?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진 거지? 이상하네. 구멍이 뚫렸잖아. 뽀로로, 그러게 숨기려면 더 튼튼한 상자에 넣었어야지. 너희들. 떨어진 사탕은 모두 새 상자에 담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대신 사탕을 다 같이 나눠 먹자. 우와, 정말? 크랑크랑? 응? 크롱 좀 봐. 뽀로로는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이 혼자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안해, 크롱.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너 자꾸 장난칠래? 농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또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응. 크롱. 어? 오. 이게 웬 선물이야? 어,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놨나 보다. 크롱, 넌!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 부러기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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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어, 아,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어?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어?
안녕. 포비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어?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그건 말이지.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 그래. 크롱! 크롱!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피했지롱. 크롱. 크롱.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여전하네요. 크롱다.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으로 소풍을 가고 있네요. 와! 멋지다! 거의 다 왔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와! 숲의 향기. 이제 뭐 할까? 아직 점심 먹기 좀 이른데? 이럴 땐 숨바꼭질이 최고지. 맞아! 가위바위보! 루피가 술래네. 좋아, 눈 감고 있을 테니 모두 숨어. 다 숨었지? 눈 뜬다. 다들 어디 숨었지? 포비! 포비! 까꿍! 찾았다! 금방 찾았지? 오호! 그건 뭐야? 그냥 도시락 가방이야. 벌써 왔나 볼까? 안녕! 이렇게 금방 들키다니.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거기 패티. 찾았다. 하필 그때 바람이 불다니.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온다. 거기 누구야? 에디, 로디네. 거기 나무 위 숨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숨으면 뭐해. 로디 다리가 여기 있는데. 들켰네.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이제 뽀로로하고 크롱만 남았네. 이리 온다. 여기 있으면 들킬 것 같아. 크롱 크롱. 어디가? 뽀로로. 찾았다. 이제 크롱만 찾으면 끝이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응?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크롱! 없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정말 아름다운 숲이네요. 크롱은 자기도 모르게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이 안 보이네. 이쪽에 숨었나? 까꿍! 여기도 없네. 여기 있나? 여기? 어디 숨은 거야? 루피, 크롱은 못 찾겠지? 좋아, 내가 졌어. 크롱, 나와! 크롱, 내가 졌으니까 이제 나와! 크롱! 내가 불러볼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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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어디로 간 거지? 크롱? 깨리? 크롱? 그제서야 숲속 깊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크롱은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크롱이 길을 잃어버렸네요. 크롱, 빠야요, 빠야요. 크롱.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크롱 어디 있는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해리, 높은 곳에 가서 한번 살펴봐줘. 어디? 안 보이네. 해리, 크롱 찾았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 크롱. 더 안쪽으로 가보자.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은 배가 고파졌어요. 크롱. 나무 위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네요. 원숭이는 크롱을 놀렸어요. 저기 다른 나무에 열매가 있네요. 열매를 원숭이에게 빼앗긴 크롱은 배가 더 고파졌어요.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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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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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크롱! 원숭이 친구도 안녕. 크롱은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말썽꾸러기 크롱! 멋진데? 뽀로로가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네요. 내려올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밀지 마. 나 혼자 볼 거야. 알았어, 그럼 같이 봐. 같이 보면 되잖아. 그냥 그냥. 자, 그리고 멈출 때는. 그냥 그냥. 이리 내놔. 멈출 때는. 그렇지. 언덕에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가나 언덕이나 타면 위험하다. 이럴 때는 천천히 멈춰야 한다. 아, 그렇구나.
뽀로로가 단단히 화가 났군요. 거기서 혼자 놀아! 그냥...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어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책이나 다시 볼까? 눈이 내리네. 뽀로로는 갑자기 크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롱은 말썽꾸러기지만 뽀로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생입니다. 청소 박사 크롱! 크롱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군요. 루피와 패트는 크롱 혼자 청소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에휴, 어? 루피, 패트와 아나? 우리 집에 파이를 만들어놨는데 같이 갈래? 파이?
안녕. 어디 가는 거야? 에디네 집에 갈 거야. 에디? 같이 가자. 그래? 에디야! 들어와. 안녕. 안녕. 자, 어서 와. 안녕. 로디도 있었구나. 뭐 하는 거야? 에디가 내 자동차 고치고 있어. 에디야, 우리 집에 가자.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 나갈 준비하고 올게. 크롱, 고마워. 아까 뽀로로 짐도 정말 깨끗하게 치웠던데. 지금 보니까 정리도 잘하네. 크롱크롱. 친구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크롱은 에디의 공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야, 깔끔하다. 크롱이 정리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크롱이 배가 고프구나. 포비랑 해리도 와 있을 거야.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자, 여기 있어.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어. 루피의 파이가 최고야. 맞아, 맞아. 크롱은 청소를 잘하는구나. 크롱 고마워. 크롱 좀 봐봐. 우와, 크롱이 식탁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루피의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대단하다, 크롱. 정말 깨끗해. 고마워, 크롱. 크롱이 이렇게 청소 잘하는 줄 몰랐어. 청소 박사인가? 그래, 청소 박사? 그래, 청소 박사 크롱. 그거 좋다. 청소 박사 크롱, 멋지다. 청소 박사? 청소 박사 크롱을 소개합니다. 다들 잘 가. 안녕. 야, 잘 먹었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응,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 크롱, 기분이 좋아 보이네. 크롱은 청소 박사란 별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포빈의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어제 해리랑 낚시하러 갔는데 커다란 물고기를 5마리나 잡았어.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비결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맞아. 크롱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군요. 어? 그 책들은 읽으려고 꺼내놓은 건데. 우와, 대단한 청소 실력이야. 정말 청소 박사라니까. 크롱은 쉬지 않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 곰은? 에휴, 피곤할 만도 하지. 크롱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루피가 왔네. 내가 나가볼게. 어서 와, 루피. 안녕, 크롱. 크롱. 잘 왔어. 나가. 그럼 책 보려고 왔는데 안 되겠네. 다른 거 하자. 그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밖에서 눈사람 만들까? 그래. 청소 박사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군요.
호비와 해리도 놀러 왔어요. 뽀로로 호비 안녕. 안녕. 크롱은? 크롱? 안에서 놀고 있어. 크롱은 여전히 청소를 열심히 해? 그럼 정말 청소 박사라니까. 들어갈까? 안녕 크롱. 또 청소하고 있었구나. 깨끗하다. 저기는 지저분하네. 정말 대단해. 그럼 우리 블록쌓기 해도 될까? 안 어지르고 잘할게. 그래. 블록 쌓기는 안 된다고 하는군요. 미안해 크롱. 그럼 다른 거 하지 뭐. 그래 그래. 우리 과자나 먹을까? 오케이. 자. 고마워. 맛있다. 치울 필요는 없잖아.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젠 뭐 하지? 그럼 책 읽을까? 그럼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이따가 같이 청소하자. 아이고. 자, 이러면 됐지, 크롱. 괜찮니? 크롱이 많이 힘든가 보네요. 이렇게까지 자주 청소할 필요는 없어, 크롱. 그래, 그래. 크롱? 조금은 지저분해도 괜찮아,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요, 크롱.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아요. 다음 날입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소박사에서 다시 낙서 박사가 됐네요. 그래도 너무 어지르면 안 돼요, 크롱. 크롱을 놀아주세요. 크롱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뽀로로는 낮잠을 자고 있군요. 크롱이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뽀로로, 크롱을 칭찬해 주세요. 또 잠들어 버렸네요. 읽어주었어요. 하지만 크롱은 책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옛날 옛날에 공룡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무서운 뽀로로가 놀아주지 않자 크롱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크롱 왔구나. 그럼 에디네 팀으로 들어가. 안녕 크롱. 크롱 잘해야 해. 그래서 크롱은 친구들과 같이 놀게 됐어요. 이런 크롱이 놓쳤어요.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봐. 크롱에게 날아오는 공을 로디가 먼저 쳐냈어요. 친구들이 모두 공을 쳐내서 크롱은 공을 쳐보지 못했어요. 아싸 오예! 어? 저런, 크롱이 가버리네요. 크롱이 애써 만든 성을 부수었어요. 크롱,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미안해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화났어? 우리만 놀아서 미안해. 우와 블럭이다. 우리 블럭 쌓기 할까? 아니면 챙이가 질까? 다들 무슨 말? 뽀로로가 잘 안 놀아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재밌네. 뽀로로도 크롱과 더 놀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루피 아직 멀었어? 크롱 크롱 다 됐어. 자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크롱 크롱. 루피 정말 맛있다. 최고야. 그래? 고마워. 잘할 수 있겠어? 크롱 크롱. 그럼 열심히 배워 크롱. 나 먼저 갈게. 안녕 크롱. 크롱은 루피네 집에 남아서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크롱 이번엔 살살 알았지? 크롱 크롱 크롱. 자 여기 괜찮아. 다시 해보자. 크롱 왜 그래?
자, 이렇게 하고 밀가루를 넣는 거야. 자, 해봐. 그럼 괜찮아?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뭐? 그럼 뭐라고 한 거야? 크롱은 과자 만들기에 금방 실증을 내고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크롱! 놀랐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만든 헬리콥터야. 멋지지? 정말 멋있어. 최고야. 장난감 만드는 걸 가르쳐달라고? 알았어. 크롱이 이번에는 에디에게 장난감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크롱, 헬리콥터는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부터 해보자.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들을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돼. 크롱, 너도 해봐. 크롱. 이렇게 누르고 핀으로 고정하면 자, 어때? 쉽지? 크롱 헬리콥터는 만들기 어려워. 바람개비 만드는 것도 재밌어. 색종이랑 재료를 좀 더 가지고 올게. 어딨지? 찾았다. 이제 됐어, 크롱. 어? 어디 갔지? 어? 크롱! 크롱은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크롱!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런데 크롱, 과자 만들긴 잘 배웠어? 크롱. 자, 완성! 크롱. 오, 뽀뽀 삐삐다! 크롱. 안녕, 우리 놀러 왔어. 안녕, 뽀뽀 삐삐. 그런데 저게 뭐야? 아, 저거? 눈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이건 누가 만든 거야? 크랑 멋지다. 크랑 아우치. 내 꽃이 예쁜데. 내 사람 만드는 법 가르쳐줘. 크랑 아, 맞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삐삐 뽀뽀 같이 가자. 크롱! 우리랑 갈래? 왜?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눈사람 만들 거야. 그치, 크롱? 맞다! 크롱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지? 신난다! 고마워. 그럼 나 간다. 안녕! 잘한데. 이것만 계속해. 재미없다. 크랑. 이런. 뽀뽀 삐삐가 눈사람 만드는 걸 배우는데 실증이 났군요. 뽀뽀. 뽀뽀야.
괜찮아, 크롱. 뽀뽀뽀뽀. 크롱. 놀자, 크롱. 크롱, 크롱. 눈사람 재미없어. 비비, 비비. 뽀뽀와 삐삐를 보고 나니 크롱은 루피와 에디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루피랑 에디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우리도 도와줄게. 크롱은 루피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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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할 때 크롱 크롱 비비비비 크롱. 크롱은 뽀뽀 비비와 함께 루피와 에디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에디랑 루피는 힘이 없어 보이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크롱이 뭘 좀 망가뜨리고 가서 고치느라고. 나도 크롱한테 뭐 가르쳐주다가 집이 엉망이 돼서 그거 치우고 왔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크롱. 크롱, 우리였어. 크롱. 크롱. 안녕, 우리 놀러 왔어. 안녕. 그런데 크롱, 가르쳐달라고 한 건 안 배우고 말썽만 부렸다며? 크롱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와! 크롱, 이걸 네가 다 준비했어? 크롱이 금방 실증 내고 제멋대로 한 게 미안했나 봐. 우와, 나한테 배운 바람개비네. 어? 그럼 나한테 배운 과자를 먹어볼까? 그래도 고마워, 크롱. 나도 고마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삐삐랑 뽀뽀는 잘 가고 있을까? 크롱,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크롱, 크롱. 뽀뽀 삐삐가 만들었구나.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롱이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크롱. 배탈이 났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한 마리. 크랑 크랑.
뭐해? 크랑크랑. 어, 또 걸렸어. 자, 한 번에 세 마리나? 크랑크랑. 잘 받아. 오늘 정말 많이 잡히는데?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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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내 물고기 어딨어? 크롱. 크롱! 혼자서 다 먹으면 어떡해? 저런, 뽀로로가 화가 많이 났네요. 어? 어이, 무슨 소리야? 크롱,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왜 저러지? 크롱, 크롱. 뭐? 응가를 했다고? 크롱, 크롱. 크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배가 아프십니까? 크롱. 열이 많이 나십니까? 응가가 자꾸 나오지요? 크롱. 배탈입니다! 크롱.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크롱. 뽀로로. 루피구나? 파이를 만들었어. 크롱이랑 같이 먹어. 우와, 고마워, 루피야. 크롱. 크롱. 크롱은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구나. 밤이 깊었지만 크롱의 배탈은 낫지 않았어요. 뽀로로는 아픈 크롱을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크롱! 열이 많이 내렸어! 괜찮아? 안녕. 우리도 왔어. 크롱 주려고 케이크 만들어 왔어. 크롱! 크롱! 크롱은 어제 혼자서 물고기를 잔뜩 먹는 바람에 배탈이 났던 걸 떠올렸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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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눠 먹자고? 크롱! 크롱! 맛있다. 크롱은 배탈이 나서 많이 아팠지만 덕분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꼬마 여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 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크롱, 크롱. 응? 과제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났나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크롱!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다 됐어. 우와, 역시 엔드가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크롱, 크롱 와! 네가 도와주겠다고? 얘들아, 무슨 일이야? 로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영차. 영차 여기.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이야,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뭘?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야! 크롱. 크롱. 달동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나도 크롱.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로디.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통통. 이번엔 통통이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통통.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롱? 크롱!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롱?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롱!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롱. 크롱.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롱, 크롱.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모습을 한번 볼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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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롱.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롱이야. 크롱, 크롱, 크롱. 고마워 크롱. 안녕.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크롱. 자. 고쳐줘. 내 풍공이도 부탁해. 우주선은 못 만드나? 크롱.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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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딕 노딕 알았어 자리자리 달라리 달라리 야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야, 야, 간다. 야, 라켓이 어디 갔지? 저기 있어. 로키 위험해. 배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좋아!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루피!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크롱, 너도 먹어볼래?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그럼 뽀로로 왜 심한 감기에 걸렸어?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랑크랑크랑 자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크랑크랑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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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뭐야요? 크롱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어? 그래?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물어봐요.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디! 안녕!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알려줄까? 어.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우와, 진짜?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그래?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어? 정말 크롱이 없네?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아, 그랬었지.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크랑, 크랑, 크랑. 크롱 벌써 일어난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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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크랑, 크랑, 크랑.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크랑.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크롱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안녕, 크롱. 크랑.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나한테 맡겨. 크롱은 텐트가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달렸어요.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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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크롱 정말 대단해. 크롱, 크롱! 크롱이 이번엔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겨굴, 겨굴, 겨굴. 예, 노래 들려줘. 안녕. 크랑, 크랑. 포빈은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크랑, 크랑, 크랑.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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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아휴, 그만 찾아,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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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크롱, 크롱. 얘들아. 어? 무슨 일이야? 어? 크롱이 집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그랬구나. 에디네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크롱, 크롱, 크롱.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크롱, 크롱. 포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크롱, 크롱. 어떡해? 다 타버렸어. 크랑, 크랑, 크랑.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 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크랑크랑.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크랑.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집에 갈래. 과자만 있었어도. 크랑크랑. 크랑, 네가 도와준다. 크랑.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크랑크랑.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이제 오는 거야? 크랑크랑. 안녕.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크랑. 크랑크랑.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크랑크랑. 같이 놀자, 크롱. 크랑크랑. 크롱이 왜 저러지? 뽀로로, 네 차례야.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난 더덕비 싸야지. 애들,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안 그랬거든.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그럼. 애디. 나도 애디랑은 절대 안 가. 크롱은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크롱! 크롱!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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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크롱! 무슨 일이야? 그랑? 빠야야, 그랑! 에디, 내가 잘못했어.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그냥, 그냥. 정 그렇다면 알았어. 그랑? 그랑, 그랑?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게 정말이야? 크랑크랑. 크랑, 크랑.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크랑. 진작에 그럴 것이지. 크랑, 크랑크랑. 좋아,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크랑, 크랑.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네.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크롱한테 다 들었어. 뭐?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좋아. 크롱, 일어나봐. 크롱.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그런 거 같아. 어서 화해. 알았어. 에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잘 됐다.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그런데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알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크랑 크랑 크랑. 고맙기. 크롱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걸. 맞아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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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우리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좋아!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코비, 빨리!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